안녕하십니까, 선대장입니다. 원투. 그 익숙한 풍경이 보이네요, 뒤에. 그러니까요. 다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 뭐 해머, 펀치, 킥인데 네. 이 녀석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오늘은 아. 오늘은 3대 3 패싸움입니다. 아, 옛날에는 우리는 주로 3대 1 다구리를 위주로 깠는데 네. 저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 네. 오락실 오. 기계 3대장이랑 그것도 그러네. 리얼 3대장이랑 한번 붙어보는 거죠. 그럼 저희는 다 아시니까 이쪽 3대장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펀치 같은 경우는 하이스코어가 956. 956점. 그리고 이게 뭐 킥 사커 킥. 어? 이거 돼있네 그냥? 오호 기선제압 929 929점 토르 토르 같은 경우는 841 841점 낮은데? 생각보다? 아 이게 또 몰라 이게 또 기계마다 편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럼 뭐 지체 없이 네 아시잖아요 네 형부터 해야 되는 거 아 저는 이제 주종물 펀치예요. 오 네. 펀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기록 956점.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556 파이팅. 오 셌다 셌다 셌다. 937 예상합니다. 오, 937. 아, 이게 잘 안 보여요. 937. 이거 인정하나요? 뭘? 955로 떨어지는 거?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왜냐면 형의 펀치를 맞고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지. 다시 갑니다. 네. 파이팅. 안 다치게. 아 약간 약했던 거. 오 뭐야? 어 뭐야? 그냥 뭐야? 죽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955. 955. 955고. 얘는 뭐야? 956. 어? 얘는 956인데? 내 야, 기록이 956 아니야? 아 형 기록이 956이었나? 아 956. 아 진짜? 956! 한 번 더 깼어! 일단 깼어! 일단 깬 거야? 이거, 이것도 깨? 깨! 깨! 사실 이걸 깨야지. 아 씨 아, 뭐야? 안 됐어. 123! 1,2,3 가버려 저 멀리 사라져. 암튼 깼어요! 깼잖아! 왜냐하면 어. 신기록을 세워서 뭐 팡파레가 울리고 지금 보너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좀 없어 보이는 시 아니야? 왜? 왜? 근데 원래 956이었는데 955로 내린 다음에 956으로 깼네요? 그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 전략이다? 세 번 쳤는데 야 근데 너무 없어 보인다. 956은 깨야지 그래도. 아 시키 이거 보라니까. 야 그럼 네가 깨줘라. 알았어 내가 깨야겠다. 아 근데 펀치에 좀 약한데? 아 근데 실제로 펀치에서는 도윤이랑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맞아 맞아 네. 갑니다. 어허. 되게 세심하게 때리네. 959! 아 깼다. 아 바로 깼네요? 깼다 깼다. 오케이 그러면 뭐 점수를 잘 주네 잘생긴 애한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오케이 펀치를 끝났고 완전 깼잖아요. 네. 킥으로 갑니다 킥. 자 킥 최고 점수 929 929 쟤들 킥은 좀 약해가지고 지난번 킥 때 네. 네가 그냥 찬 거랑 형 세게 찬 거랑 똑같아가지고 킥이 좀 약해.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저 킥이 좀 약하고 스네어 쪽이 좀 세요. 아 너무 낮다 근데. 오오오오오 아 855 855 아, 색깔이 좀 불편한데? 그러면 잠시 깔창을 좀 빼고 깔창 깔창 뺐어. 자 갑니다. 잘 맞았네 진짜. 아, 762. 762. 저는 이거 안 할게요. 예? 이거 안 할게요. 형의 시도가 고무적인 것은 927로 떨어졌습니다. 네. 어, 형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깰 수 있는 거야. 알겠고 킥은 제가 안 차겠습니다. 자 도윤이 가자. 또 도윤이 하면 또 그 전설의 썸네일. 아,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거 이제 조회수 어마어마했죠. 감사합니다. 이게 고장났어 근데. 오, 야, 세다. 야, 기계가 흔들리네. 아, 888. 888. 오. 잭팟 아니야, 잭팟? 야, 근데 이거 좀 빡세네. 그러게요. 오, 야, 개 쎘다, 이거.
야, 기계가 분리됐다가 다시 들어갔어. 878. 야, 이거 어렵다. 쉽지 않은데? 이거 뭐야? 한 번 더. 야, 이거 900정대를 깐다고? 그러게요. 오, 야, 개쎘다, 이거. 야, 안 올라가. 854? 편의점 가죠? 네. 저, 오징어 구이 사와. 구이라도 사와. 아, 924나? 오! 야, 소리만 들으면 1400점이야. 뭐야? 구이오! 구이오! 뭐야? 갑자기 구이오 나오냐? 기계 좀 이상한데? 야, 한 번 더, 한 번 더. 구이사로 가니까 이제 알바, 여기 구이오. 오! 바로 나오잖아요. 오, 야, 스텝이 한결 간결했네. 오, 886, 886. 원래 처음에 929였죠? 그럼 929 뭐 어떻게 너가 해볼래?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뭐 그냥 기술 없이 힘으로. 오랜만에 나왔다 그분. 야, 대기 진짜. 원, 투, 쓰리. 가버려 정거리. 야, 얘 신발이 좀 불편한가 보다. 이 신발이 783 신발이 붙이다 보니까. 와, 야, 순간 기기 멈췄어. 오! 와! 931 GAMESET 931로 깼습니다. 깼습니다. 깔끔하면서 처음에 929였는데 931로 깼으니까 이건 뭐 찝찝하지 않죠? 안 찝찝합니다. 네. 자, 다음 해머. 형이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해머는 841. 841입니다. 자, 빨리빨리 끝내시죠. 너무 더워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더워 지금. 참고로 이거 이 장소에서 같은 자리에서 김동현 선수가 833점 나왔습니다. 와, 진짜요? 그럼 그거보다 높은 거네. 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야, 이거 어렵다. 아, 할만한데? 800, 아, 799. 오, 799. 렛츠고. 무게를 실어. 허리를 접어야 돼, 허리를. 와, 씨, 나 날랐다, 이거. 날랐어. 800 되냐? 오, 822. 800, 야, 갑자기 야, 점수가 뛰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돈. 오, 씨. 아, 근데 이게 나중에 점수가 파골라. 어, 820. 어, 820. 간다. 아, 뭐야? 아, 게임 오버됐어요. 아, 너무 시간 초과. 방금 거 847이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망치가 무겁다. 조윤희 같은 경우 이제 팔이 길기 때문에, 리치가 길기 때문에 원심력을 이용한, 아, 그럼 파워가 가능하죠. 아, 일단 감을 잡아볼게요. 갑니다. 아, 좋았어. 이렇게 썼었지? 840! 와, 840! 840! 감사합니다. 너 UFC 웰터급 탑 10이야. 이거 너무 쉬운데? 와, 야, 이거 841 너무 좋았는데? 야, 소리 미쳤어. 859! 와! 859! 859! 859! 859! 859! 859! 859! 아, 이거 그거네. 집에서 엄마. 860! 860! 860! 860! 뭐야, 860! 이거? 얘 이거 대한민국 챔피언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 너 토르지? 야, 할 때마다 올라. 너 너무 한번 해봐. 야, 니 뭐야? 뭐지, 이거? 야, 지금 1000원에 6판째야. 와우, 야, 야, 점프도 안 쪄, 얘. 863! 863! 863! 야, 한번 점프 한번 뛰어봐. 와, 씨. 야, 야. 야, 귀가 찢어질라 해. 882! 882! 882! 아, 씨. 882! 882! 마지막 나왔다, 마지막. 야, 900 한번 해봐. 야, 집중해. 와우, 야, 머리가 아파. 894!
894, 894. 6894. 네, 딱 힌트로 사. 자, 오늘 오락실 힘자랑 3대장. 펀치, 킥, 그리고 해머까지 3대3 대결을 해봤습니다. 뭐, 결과는 저희가 가볍게 찍어 눌렀다. 사실상 이제 경원이 형 선에서도 정리 가능했다. 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재영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영이가 그 송판격파 이후로 손목이 안 좋아요. 아, 맞아요. 기대하셨을 텐데 그건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여기 안 좋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락실 기계 총 결산이었죠? 네. 네. 3대3 매치를 해봤고 굉장히 가뿐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어! 894. 아, 일단 땀 엄청나. 땀이 이렇게 많이 나. 걸레야, 걸레 내 머리 지금. 이거 봐봐. 야, 뭐야? 얘 커피 먹다 쏟았다. 야, 이거 뭐야? 땀 흘러. 와, 씨. 야, 얘 도롱뇽 아니야? 도롱뇽? 아, 여러분들은. 아, 진짜. 이런 날씨에는 하지 마세요. 와, 대박이야. 내 배꼽에 옹달샘 구했는데 보여줄래? 세수하고 싶네. 자, 집에 갑시다. 아, 가자.